18쪽. 우리 첫째 빡 해야지. 그러기 전에 가난 타령 한 거 했어요? 가난이야 하고서 첫째 빡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박을 타야 돼, 박을.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흥부 마누라가 박씨 하나를 주워 들고. 흥부 마누라가 박씨 하나를 주워 들고. 그게 박씨를 하나만 떨어뜨렸던 게 뭐해. 세 개 열렸다는데. 아니. 박 하나에서 저기 뭐야 한나무에서 여러 개가 열리지. 그러면 그냥 박 한 그루에서 하나 열리지는 않지 이 사람아. 아유 근데 나 이거 그렇게 박을 하나에 하나씩 열린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 박씨 세 개 그루를 해야지 세 개 열리는구만. 그 중에 싫은 놈이 세 개. 그 말씀이 명언이죠. 그게 명언이시잖아 선생님. 그런데 어제 박씨 세 통이나 나왔는데 그래요. 이 사람아 박씨 박나무 하나에 박 하나 열리는 게 아니지. 아이고 나 참 오늘 나 아우 후끈하네 후끈해. 갑자기 그분이 오시네. 그분이 아니니까.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흥부 마누라가 박씨 하나를 주워 들고. 흥부 마누라가 박씨 하나를 주워 들고. 여부 영감. 여부 영감. 채비가 연시를 물고 왔소. 채비가 연시를 물고 왔소. 흥보가 보더니. 흥보가 보더니. 그게 연시가 아니라 박시로세. 그게 연시가 아니라 박시로세. 양주 은혼 오고 동편 처맞군. 예. 양주 은혼 오고. 양주 은혼 오고. 동편 처맞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동편 처맞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수십 일 만에 박 세 통이 열렸겄다. 수십 일 만에 박 세 통이 열렸겄다. 여봐요, 세 통 열렸다고 돼 있잖아. 박을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흥보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흥보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 타령으로 우는디. 가난 타령으로 우는디. 가나니야 시작. 네, 노래 같이 해야 돼. 시작. 가나니야 가나니야 원수원녀노 가나니야 복이라 하는 것은 이거면은 잘 타는고 북두 칠성님이 홍마련을 하셨던가 삼신 제왕님이 집자리에 떨어질 적은 명과 그거를 점지하느냐 몹쓸 전에 팔자로다 이런 신세는 어이어여 이 지경이 웬일이라 한 말이냐 버리고 앉아서 설리 운다. 일이 한참 설리 울째. 일이 한참 설리 울째. 흥보가 들어오며.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여보 마누라. 그리 울지만 말고. 그리 울지만 말고.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을 따다가.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을 따다가. 박속일랑 끓여 먹고. 박속일랑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 흥보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흥보가 박세 통을 따다 놓고 우선 먼저 한 통을 타는디. 우선 먼저 한 통을 타는디.
시르르르르르르렁 실건 시작 시르르르르르렁 실건 당거주소 안 배운 척하고 가만히 있네 당거 단거야를 붙이거든 봐봐 에이요허 당구여라가 톱질이야 이렇게 붙여나갈 거니까 마지막에 사이소리처럼 해야 돼 시작 에이요허 소리를 내가 맞자고
있겠소. 배가 고파서 못 마셨소. 배가 좀 고프거도 헐랑헌해. 배가 어머, 그 성음이 제일 이뻤던 게 우리 맹기사님 성음이 제일 이뻐서 그 죄가 배가 정 고프 거덜 랑언 이렇게 가야 돼. 헤이 배가 그래도 어지간히들어요. 어지간히들이요. 이것이 어렵거든. 겁나게 어려운 데인데 잘 들으시오. 한 번 더 훑어서 한 다음에 그 뒤로 나갑시다. 왜냐면 아직 좀 덜 되는 도연님들도 있으니까로. 시르르르르르르르르렁 실건 헤이 시르르르르르렁 안 돼. 도끼를 이상하게 끊듯이 절벽에서 끊어져 보네. 그렇게 끊지 말아. 다시 해볼게. 시르르르르르르르르르렁 실건 이렇게 끊어야지. 그러지? 이쁘게 끊어. 시작. 시르르르르르르르렁 실건 당거 기다리고 당거 주소 해 이어 하우로 해 이어 밥 한 통만 나오라.
요 어르탕이다. 당구여라 당구여라 가 톱질이야 붙여서 해 그리고 하이 여보게 마누라 톱소리를 어서 맞소 하이 톱소리를 어서 맞소 그러죠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헌들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헌들 늘 올리면 안 돼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헌들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헌들 배가 고파서 못 맞고소 하면 거기 늘어져요. 배가 고파서 못 맞고소 바로 해야 돼. 배가 고파서 못 맞고소 배가 좀 고프거워도 알랑 원 헤이 배가 좀 고프거늘랑은 그렇죠 허리띠를 졸라르거걸 배소 헤이 허리 죄가 매소 그치 그런데 매소 누가 그렇게 했어 그거 아니고 이쪽에서 나왔거든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니야 지금 잘했다니까 허리띠를 졸라르가 얼 매소 이렇게 다시 시작 허리띠를 졸라 그렇지? 이호하우로 이호하우로 그렇지? 당거하고 주소 기다리고 당거
작은 자식은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저리 가고 기다리고 큰 자식은 내한테로 큰 자식은 내한테로 오너라 오너라 우리가 이 박을 타서 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박을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한 거 하냐? 이 박을 타서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죠. 근데 아까 그렇게 안 했는 거 들었지? 그러니까 사기친 거지. 우리가 이 박을 타서 이 낙을 타서 그렇지. 살아나세 당거주소 당거주소 그렇게 뒤에 빡 잘라먹고만 하면 안 되지. 당거주소 당거주소 그렇지. 그래서 육박을 채우는 거야. 그게 오육박이야. 목숨 보명 살아나세 당거주소 시작. 목숨 보명 살아나세 당거주소 매 잘한 거 강상을 강상을 떠난 배가 떠난 배가 기다려야 돼. 오륙박을 수천석을 수천석을 지가 싣고 지가 싣고 강한들 강한들 전부 다 뒷박 한 박석은 빼먹는 아주 명수들이네. 꼭 뒷박을 한 박석을 그 튀지도 않고 강한들 기다려야 돼. 강한들 했는데 그냥 해버려. 장단을 좀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의원이나 똑같이 다 그렇게 뒷박을 잘라먹네. 강상의 떡은 난 배가 오륙박을 이렇게 기다려. 헤이! 강상의 떡은 난 배가 기다리고 수천석을 지가 싣고 강한돌 기다려 육박을 시작. 수천석을 지가 싣고 강한돌 강한돌 강한돌
슬퍼. 그러니까는 배가 고파서 못 맞고 쏘까지 했었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허리 작은 자식부터 하죠. 작은 자식들은? 허리띠 졸라매서 다 했구만요. 네,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기다려야 돼요. 큰 자식은 내한테로 오너라. 끝마무리 기가 막히네. 저기 아 저기 아까 저 맹지사님 끝마무리 이쁘지. 그런 식으로 내려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 막을 타서 이렇게 타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시작. 우리가 내려오는 게 너무 허약하다잉. 그러니까 자꾸 저기 뭐야 이 밑에 저기 발판이 허약하니까 자꾸 가분수 노래가 되는 거야. 밑에 발판이 튼튼한데 어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 이렇게 돼버려. 그 중간 단계가 없다고. 항상 그런 식으로 내려온다니까. 그러지 말고 그 끝에 딱 거칠 거 거쳐서 차분하게 내려와야 돼. 그리고 착지를 잘해야 된다고. 박석일랑 그래 아오 이렇게 내려와야 돼. 시작. 박소일랑 그려 먹고 바가질랑은 부자 집에가 바로다가 배가가 아니고 지희 배가 하나가 더 있는데 꼭 그가 못 얻더라. 이날 이때까지 6년 되도록 못 이어. 왜 그것을 지금까지 못 얻냐. 부자 지희 배가 지희 배가 이놈 하나를 못 넣어. 왜 이렇게 해. 시작. 부자 지희 배가 바로다가 명사라나세 탕거주소. 헤이. 목숨 보명사라나세 탕거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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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웃던 난 패는 감사합니다.
해가요. 강상을 떠난 배가 강상을 떠난 배가 그러지. 수천석을 지가 싣고 한들 헤이 수천석을 지가 싣고 한들 이것도 지금 나와 한 박자를 더 이렇게 하지 말고 저기 잘 들으셔봐봐 한 박자가 더 나갔어요 수천석을 지가 싣고 가간돌 하고 한 박자를 이렇게 쉬어야 돼 시작 수천석을 지가 싣고 가간돌 저 인마 많이 뻐. 근데 그래 대충 이제 갔어. 그래도 잘 하셨어요. 사탕 저기서 좀 갖다 부어. 부원 부원. 사탕 가져와 모자라. 가서. 몸이 팔이 아파서 내일 못 나고 앉아. 그래요? 장고. 자. 돌리셔 돌리셔. 구장 오고 와. 구장으로 와. 자. 선생님 먼저 하셨어야죠. 뭐 그렇게 슬픈 척 안 그래. 이런. 아니. 그걸 드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는 길에 드려야지. 제가 지금 나가는 길이야. 가는 길에 드려야지. 저 어디 간가? 그거 바로 문 앞에 있어요. 문 앞에. 어머나 네. 날씨가 이렇게 추우니까 놈이 딱딱해지면서 더 맛있다. 이제 말랑거리지를 않네. 사무실 가시지 않으셨나요? 안 계시면 그게 나죠. 손이 많이 드세요. 여기 안 계시면 왜? 아니 금방 아까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 계세요. 근데 갑자기 가게 없어? 아 갈다 뒀다. 이따가 내가 돈 줄게. 그건 그렇고. 수영 씨도 먹고. 아 저도요. 네. 구한 가지 말았고. 이게 뚜껑 어디? 뚜껑 여기가 여기 있는. 팔이 아파. 왜? 울라 언니 내 팔이 너무 아파. 이거 안 맞았어? 아니 그건 아파. 아이고 말씀. 나 이렇게 몸 들고 누가? 그 의자 조심하시오. 의자. 알았어. 그냥 여기서? 왜 뭔 말씀? 그냥 왔는데 왜 그럼 큰일 나는 거야? 네? 아니 너 그냥 멍 생기면 네. 그럼 가봐야 돼 기도하는 그냥 부딪히고 그럼 알고 가면 안 좋은 거야 잘해 아 네네네 거기 안 먹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 딱 들여 먹어 부드럽고 맛있어 그걸 두 개만 할 거야 달라 먹어 손이 그냥 과도로 먹으면 안 좋은 거예요. 저번에 했지? 겁나 많아졌잖아. 장구쯤? 아니 난처럼 장구였어. 그만 먹어야지. 난처럼. 조심히 해. 아침 몇 시? 몇 시? 왜? 아, 그 손은 뭐가? 난 장구를 다 두대가 손흥신을 다녀야 돼. 그래서 그날 주셨어. 두 개 내면? 할 수 있어. 고맙다. 안 수고하자.
손 줘. 아, 이거 악수 안 하지. 그래, 줘, 손. 이리 내놔. 그러지 말고, 이리 줘, 이리 줘. 아, 이리 줘. 고마워. 나도 손. 아파. 맴매해야 돼요. 맴매했어요, 아까. 손이 따로 놀어. 내가 옛날에 장구를 우리 단체로 다 할 때 송강한테 우리 송강이야 장구 선생이었잖아. 여기다 궁채를 끼고 하는데 내가 멍이 1년을 멍이 들어다녔어. 여기가 어떻게 아픈가. 이 약한 게 내가 여기가 손가락이 약한 게 이런 걸로 구근구근 하는데 어떻게 아프든지. 손가락이 짧고 높고 가는 구근 못해서. 그걸 자꾸 이렇게 잡으니까 아프죠. 이렇게 피라고 그랬잖아. 피라고 해도 손가락이 짧아서 안 걸려. 내가 그래. 짧을까? 내가 그랬어. 자기야 여기가 시퍼렇게 멍져갖고 부어갖고 1년을 그러고 다녔다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이것이 안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1년 가니까 나 여기 앞에서 시퍼렇게 멍져서 나 이러다가 여기 바보 된 병신 되는 줄 알았어. 난 어떡하지는 아니고 여기가 어떻게 아픈가. 아까는 괜찮았는데 지금 막 열이 오고 아픈 거지. 징그러웠다. 나 그거 하면서 장구 치면서 나 여기 병신 되는 줄 알았어. 어떻게 여기 아프든지 붓고. 근데 1년쯤 되니까 안 아프더라고. 여기는 멍들었어도 실제적으로 여기는 안 아프죠. 여기가 아픈 거야. 내가 부어갖고 아팠어. 여기가 이렇게 부어갖고 다녔어. 다음에 만나면 이만큼 붓고 수정씨 화요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응. 아니 난 그거 민주당 그거 저거 응. 아, 그거만 하고 싶은데. 고마워. 고마워. 너무 근다고 되대하면 안 돼 아니? 대대할 건 대대해. 뭐지 또 대대할 건 대대요. 고양 너무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대대하지 말어. 너 동생 같아. 누가? 동생. 동생이에요. 여러분 사부님. 응? 누가? 그 옛날 소식적에 받은 그거 검은 붙여주세요. 검은 거? 밑에 손잡이 검은 거 하나 있죠. 응, 저기는 없고 그림은 없고 몇 번째? 그거 주세요. 하트 사부님. 왜 아프지? 힘이 좀 줄게. 알아서 줄게. 그래서 받고 줄게. 사부님. 그리고 거기다가 그 그림도 나중에 아, 그거 나중에. 그래 알았어. 그래 하자. 그래도 이쁘구만 오늘 본 게. 어떤 거? 이쁘다. 어떤 거 이뻐요? 우리 뭐니 오늘 나가 이쁘다고 나가. 오늘 본 게 참말로. 오늘 본 게 마음에 쏙 들면서 이쁜 데가 있어. 얼굴 다 진풀. 아유 이뻐. 겁나게 이뻐. 아까는 막 내 옆구리를 막 찌그질하네. 아 괜찮았어. 선생님 저기 그러면 그 장모 민요장을 조금 할 수 있는 거 화요일에 조금 일찍 오면 돼요? 일찍 오면 돼요 언니. 그래요. 아, 창문은 다 하는데 그거 성형이 그거 밀려나 그걸 뭐. 그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엄. 그래서 와서 우리 부원한테 해달라 그래. 그분이 상해. 자, 취하장 연습하고 그 아, 우리 지금 그 뒤에 지금 배웠지. 다음 주는 못 나와요. 그럼 이거 다 띄워줄게. 네. 아따 우리 수정이 때문에 진도 너무 나간다. 해주시면 되는데. 예? 그거만 조금 해주시면 되는데. 뭐를? 송주풀이 그거 봐. 밀려 먹고 들어가는 그것만 이래줘. 아, 그 우리 그 부원이 해줄 거야 그렇게. 자, 이거 뒤에 내장단 맞아. 배워버려. 배워버리고 우리 저기 수정이 결석하면 다음 주에 우리는 한 번 더 다듬으면 돼. 그리고 수정이는 결석을 하니까 그 놈을 가갖고 가야. 여기 찍어 놓은 거야. 죄송해요. 하여튼 바쁜 일이 있은 길을 허겄지라. 네. 다 해놓고서 또 뭐 또 결석한다고. 지금도 진도가 많아요. 아니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요. 수정이만. 이놈 배워갖고 다음 주에 못 오니까. 어려운 거 사. 뭐가? 소화도 안 되는 거. 네. 내가 또 다 소화되게 해주면 돼. 이거 더 한다고? 한 번 더 한 다음에 뒤에 나가자.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헤이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큰 자식은 내한테로 오너라. 큰 자식은 내한테로 오너라. 우리가
그거 하면 안 돼, 아이. 그렇게 하지 마요. 박석일랑 끓여 먹고. 이렇게 이쁘게 시작. 배가 바로다가 바가지랑은 부자지 배가 바로다가 목숨 보명 살아나세 당거 주소 목숨 보명 살아나세 당거 주소 강상의 떡은 난 배가 기다리고 하이 강상의 떡은 난 배가 수천석을 지가 싣고 강한돌 기다리고 수천석을 지가 싣고 강한돌 절마 시일건 시일건 시일건
없잖아. 거기서 미리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김 빼지 말고 미리 초를 치지 말고 초를 아껴 뒤에서 쳐야지. 시리롱 시일고 아가 여기서 치란 말이야. 시작. 시리롱 시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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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야 헤이 당근이여라 톱지리야 시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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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뒤에 나오는 거야 휘무리가 응? 응. 자 다시 제가 시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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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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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롱 시리롱 쓱싹 톡 쾌 하고 박을 타는 거거든. 그러면 거석에서 탁 따는 거야. 근데 이렇게 참 이게 절묘한 게 느리 빼잖아요. 응? 그러니까 느리 빼놓고는 그 다음에는 조사되는 거지. 팍 몰아붙이면서 이제 늘어졌으니까 이게 그래 극적이지. 톱지리야 시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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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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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롱 시리롱 쓱싹 톡쾌 하고 박이 딱 벌어지니 이렇게 되는 거라. 얼마나 재밌어, 그죠? 그러니까는 천천히 이렇게 하다가 이게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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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벌어들어. 그러니까 극적이야. 참
옛날 선인들이 참 잘 곡을 짰어. 그러지라 조금 또 이제 저 시원한 물 한 컵 먹고 또 해야지. 그 뒤에 앞에부터. 아따 수정 재밌어? 아따 수정 얼굴이 빨개네. 열심히 하셔서 너무 좋아요. 우리 수정 얼굴이 빨개. 좋아요. 좋아서 빨개? 열심히 하시니까. 아따 우리 수정 오늘 정말 이쁘구만. 빨개 갖고. 소리 정말 좋아요. 그래요? 네. 아따 안편지 소리를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정이 배우면 잘할 것이구만. 잘할 것이야. 얼굴도 이쁘지 않네. 얼굴도 이쁘지 않네. 아니 소리는 잘은 못해도 너무 좋으니 이 소리를 다 합쳐주세요. 그래요. 열공이야 열공. 우리 승목이도 잘하게 생겼어. 소리를 어디서 불러볼 데가 없어요. 귀로만 듣고 와. 나는 우리 승목이가 꼭 흥복 각시 같아. 착해갖고. 너무 착하. 응, 흥복 각시고. 우리 거시기 수정이는 놀보각시 같아. 사실은 나는 이렇게 뺑더거미니 막 이런 거 하는 그러니까, 거 다 좋아. 그렇게 생겼어. 소리라도 활발하고 그러니까로 흥보 다 내쫓아놓고 유영감 불러. 그래서 왜 그러면 저것들 다 나갔으니까 이제 오붓하게 이제 어디서 시암탁 잡아서 이놈 말 가만히 저기 봐야 푹 삶아서 오붓하게 먹읍시다 영감 그러고 부르잖아. 부르잖아. 그래갖고 양진역에 그 마룽에 앉아갖고 잘 그는 푹 혼놈 앉아서 둘이 다리 뭘 가만히 쪄진 놈 닭다리 하나 뚝 뛰어서 영감한테 놀보 영감한테 딱 주문스러운 놀보 마누라가 저것들 낚은 게 알터니가 쏙 빠져나가고 샹 흔어요 샹 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먹어 퍼먹어 딱 쳐요. 그래요 자기야. 근데 귀엽지 않냐? 그래도 너무 시달렸어. 하면은 애교가 철철 넘치잖아요. 그럼 그러고 거시기 너무 시달렸어. 네. 흥보가 아이들이 많잖아. 시달렸어 너무 많이. 그러고 골마리에다 손 넣고 슬슬 이러고 다니면서 그냥 양반이랍시고 그러고만 다니고. 그런데 그 나이 드신 그 시아재가 요래하고 애기는 많고 요래요래 다니고 방만 뒹굴뒹굴하고 그러면 저기 저 뭐지 저그 뭐야 형수가 안 이뻐. 그런 시수 안 이뻐. 그죠. 요즘 말로 시작하면 생활력 없는. 어 무능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맨날 막 그저 금술은 좋아갖고 하고 날 문 걸어당기고 애기 많이 낳잖아. 그 애기를 금술은 또 너무너무 좋다 이거야. 근데 놀보하고 놀보 마누라는 애기가 한 개밖에 없잖아. 돌남이. 흥부만 많이 가르쳤다면서. 그 흥부만 많이 난 거야 애를. 그러니까 금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 놀보 마누라 입장에서는 기분도 나빠. 둘이만 맨날 문 걸어당기고 알콩달콩하고 애기만 놓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어 흥부 마누라가. 그랬는데 딱 보내고 난 게 알른이가 쏙 빠졌지. 그러니까 시암탁 고아갖고 둘이 얼마나 만나게 먹어. 저기 일만 했잖아요. 놀부는 일만 했다며.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놀부는 양기가 말을 잘하잖아. 그리고 심술을 많이 부른 게 양기가 다 입으로 올라붙은 거야. 입으로 올라붙어갖고 양기가 입으로 올라붙어갖고 애기를 못 낳니? 한 개밖에 없는 거야. 근데 흥부는 으스르거니 말도 잘 안 하고 착해. 그리고 그게 알심 있어. 그래갖고 살살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게 힘이 좋아. 힘이 좋아. 힘이 좋고 그래갖고 힘이 남아. 그러니까 허구 날 마누라고 금술 좋아서 그냥 방에 문 걸어 잠궜어. 그러니까 애기가 많아. 애기가 많아. 애기가 많잖아요. 겁나게 흥부나 애기가 많잖아. 그러니까 놀보 마누라가 시암이 나지 않나? 그럼 저도 오늘부터 그냥 허리춤에 싹. 서리 맞은 구랭이 모양으로 슬슬 다니는 꼴 보기 싫고 밤낮으로 내 방 출입만 하야 자식 새끼만 이물듯 돼지 물듯 번아트 토고 딸만 못 살게 군이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나가서 살아봐라 이렇게 됐어. 거기에 다 나와. 내가 엄 말이 아니오. 홍보가 작작 비상인 거야? 작작 비상이에요. 쌤 그 가사가 재미지잖아요. 그 내용이 뭐가 있는 거? 그거 다 있어. 1번에 다 있어. 봐봐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내가 그거 하자면 참 그것이 재미죠. 봐봐. 삼강도 모르고 오륜을 몰라. 이제 나가라고 막 소리 지르고 구슬 쳐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해.
이 두 번째 홍보가 형님에게 쫓겨나는 대목에서 보면 삼강도 모르고 어른을 몰라누니 어찌 형제 윤기늘 할 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비 오는 날 와가리 성음을 내요. 예, 선생님. 비 오는 날 그것도 와가리 성음을 내. 하필이면 비 오는 날 와가리 성음을 내요. 여봐라 흥보야,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서리 맞은 구랭이 모양처럼 슬슬 다니는 꼴 보기 싫고 밤낮으로 내 방 주림만 허여 자식 새끼만 돼야지 이물돈 바나트 터고 날만 못 살게 군이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나가서 살아봐라.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용서하시오. 그러니까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하고 쫓아내잖아.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지. 어떤 소설책보다 더 재밌네요. 엄마 나 세상에 그게 내가 지어낸 줄 알았다고 이 말이오? 나 그렇게 문장 간 줄 알았어요? 저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신가 했어. 들으니까 정말 실감. 어. 실감 나지? 나지? 그렇게 되었단 게. 나빠. 이게 넓고가 나쁜 게 아니네. 아니 넓고 나쁜디. 심술 굳지. 왜 세상에 피우는 날. 피우는 날 아무것도 안 줘서 거적대기 안 자고 앉아서 쫓아서 내보내는 게 형님 도리는 아니지. 나쁜 사람이지. 근데 심술. 근데 또 한 일견 놀보 마누라 입장에서 놀보보담도 놀보 마누라 입장에서 좀 소중사 나왔었겠어. 예? 아, 네, 네. 둘이 금슬도 너무 좋고 안 좋아. 질투나. 질투나. 그렇게 되었던 거요. 이게 놀보 마누라는 사실 귀여워. 예? 비록 그 중문에 딱 붙어서다가 따고 딱 올려붙이잖아. 밥 주던 주걱자루로. 세상에 아나도 아나밥 아나쌀 하면서 그냥 얼마나 그 표독 싫고 못되었어. 그렇긴 하지만 또 한편은 귀여운 데도 있어. 나쁜 것은 놀보가 나빠. 그지? 형수는 한 다리 건넜잖아. 지는 지 저기 지 친여류가 아니야. 지가 그렇게 해야 쓰겠냐고. 근데 너무 홍보가 게으름 피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긴 했어. 너무 있으니까 응. 으로서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 한심했겠네. 어 그런 건 있어. 정신 좀 차리라고. 어. 쌀이라도 몇 뚝박 줘야지. 근데 나빴던 건 이 저 태희님 말씀이 옳은 게 쌀이라도 몇 뚝박 줘야 되고 그렇게 내보내려면 너 혼자 살을 하려면 그렇게 영역스럽게 해서 비 오는 날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동 사람이 절대 아무것도 안 줘. 내 조심 어찌야. 하루는 비 오는 날 와가리 성음을 내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엄동 설하는데 비가 왔는 거야 그날. 겨울에 비가 왔어. 엄동설안이라고 나왔어요. 지금쯤 됐나 보네. 왜냐면 여기 둘째 박에 보면 엄동설안 추운 날에 자식들을 앞세우고 구박을 당하여 쫓겨나오던 일을 나는 곽속. 곽이 뭔지 알지? 관. 그치. 관에 들어도. 그러니까 죽어서 관에 들어가도 나는 눈 못 감어. 영감. 나는 눈 못 감어. 당신 그 저기 뭐야 당신 형님 생각날지 몰라도 보석 금은 보아다운 게 당신 형님 불러대지만 난 아니요. 당신 그러면 나 박안타 이러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갈등과 이게 첨예하게 이렇게 확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하는 게 이게 흥보가가 얼마나 잘 쓰여진 소설로도 잘 쓰여졌고 소리도 잘 만들어질지 몰라요. 난 이걸 보면서 울고 웃고 몇 번을 감탄하는지 몰라요. 이거 참 명곡이고 명작품이에요. 자 이제 나갑시다. 이 우리가 10분이나 썰을 풀었어. 내가 이렇게 오래 썰을 안 푸는디. 우리 수정이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귀한 거 배우네. 수정이한테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하세요. 동생이에요. 막내. 수정 동생. 동생. 다른 데서는 우리 수정이 선생님이죠. 선생님 무용 선생님이고.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하면 안 돼. 아니 해도 돼. 해도 되는데 동생인게. 아니야 저요. 무용 아니, 선생님이에요. 무용 선생님이에요. 선상님. 아니 맞아요 진짜. 실르르르르르르렁 실건 처음부터 시작. 실르르르르렁 실건 당고 주소 기다리고 당거주소 에이 오
주소. 헤이. 당거 주소. 이 박을 타고 들랑온. 헤이. 이 박을 타고 들랑온. 좋아요.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그렇게 해야 돼. 밥 한 통만 나오너라. 허리띠를 졸라 르거 걸
좋아요. 뒤에서 튕겨서 끊어버려. 수천석을 지가 싣고 가간돌. 시작. 수천석을 지가 싣고 가간돌. 저 인마 실건 실이로
이렇게 시리로올 시작 시리로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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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실컷 실컷 실이랑 실컷 실이랑 Yeah.